23년 만에 목요로 돌아와서 강당에선 지선아 사랑의 주인공 이지선 교수님이십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. 네, 이지선입니다. 지금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교수로 일하게 되었고요. 예. 아주 오래전에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. 아~ 23세 이제 사고로 네. 학교를 떠나게 되었는데 23년 만에 네, 이제 교수로 돌아왔다. 되게 이제 라임이 좀 쩔어. 딱딱한. 쩔어가지고. 라임이 쩔어. 있어. 우리 그 저 유키즈 섭외를 이제 출연 제의를 받고 네. 그 친구들을 좀 소집을 하셨다고. 그렇죠, 그렇죠. 이제 의상부터 이제 준비해야 된다. 어떻게 해야 친구들이. 되냐? 당장 집에 가자. 이래서 이제 옷을 다 꺼내 입고 이렇게 이제 또 여기 낮은 의자잖아요. 네. 제 그 감자칩 그 깡통이 있습니다. 예. 이렇게 낮은 의자에 앉아서 다 앉아보고 찍어보는데 안 되겠다. 친구들이 이대로는 안 된다. 이 최고의 프로그램에 이 옷 입고 가면 안 된다.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네, 매장으로 가서 네. 네, 그래서 세 벌을 사고 세 벌이나 사셨어요? 어제 밤에 또 친구들과 라방을 하면서 어때? 어때? 최종 결정해줘. 야, 이거 너무 좋으세요. 오늘 어쩐지 스타일이 아, 괜찮죠. 이거 완전 괜찮죠, 네네네네. 지금. 이거 전체적으로 디테일이 살아있어요. 양말하고 이 슈즈하고 네. 전체적인 옷 핏하며 감하며 루즈하게 떨어지면서 또 깔끔한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. 아니 그 저 조세포하고 그 한 20년 전에 맞아요, 맞아요. 20년 전에 본 적이 있다고요. 맞아요, 우리 20년 전에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네. 그때 지선아 사랑이라는 책을 내시고 나서 그때 남희석 씨 통해서 네네네네. 같이 이렇게 머리 앞으로 머리 이렇게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그때 양배추 머리하고 양배추 시절 그때 이렇게 배도 보여주고 그거 또 했어요? 네, 그때 이제 현장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. 이제 눈앞에서 배를 선사했고요. 이것도 사과까지. 네, 뭐 사과까지 시도를 했습니다만 이제 방송에는 안 나갔어요. 나오지 못했어요. 네. 아니 그 23년 전 우리 그 23살 이지선 씨는 좀 어떤 학생이었는지 좀 여쭤봐도 됩니까? 뭐 굉장히 남들이 봤을 때는 아주 밝고 얼마 전에도 친구들이 뭐 예전에 중간중간 혼자 노래도 막 하고 그랬던 거 기억난다. 중간에 노래도 혼자 하셨대요? 네, 혼자 막 이렇게 노래도 하고 막 정신 나가네 없구나 내가 막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나름의 고민은 참 많았었어요. 그때 그 과가 어떻게 해요? 저는 유아교육과를 다니고 있었고요. 아, 그 뭐 사고 당시에는 이제 졸업을 얼마 앞둔 상황이어서 놀이치료 아이들 조금 발달이 늦된 아이들 치료하는 거에 관심이 생겨서 이제 그 공부를 하고 있었죠. 대학원 준비를. 아 대학원 준비를 하고 계셨던 시기였구나. 그랬었죠. 사실 그 그때 이야기를 조금 좀 네. 여쭤봐도 되겠습니까? 네네 그럼요. 예. 평범했던 일상이 이제 순식간에 바뀐 사고가 좀 있었죠. 네네 그랬죠. 네 제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고요. 오빠를 이제 저희 친오빠가 옆 학교에 다녀서 오빠의 작은 차를 얻어 타고 이제 그날도 늘 만났던 시간에 만나서 늘 다니던 길로 가던 중에 이제 신호등이 바뀌었어요. 빨간불이 들어왔으니 오빠도 차를 세웠고 이제 내일 뭐 할 거야 뭐 이런 일상적인 대화를 하고 있던 중에 뒤에서 이제 음주운전 하신 분이 이미 이제 작은 사고를 내고 도망을 가면서 좀 빠른 속력으로 달리고 그대로 이제 신호 대기선 제일 뒤에 서 있던 저희 차를 와서 들이받게 되면서 이제 다른 여섯 대의 차와 부딪히다가 이제 차에서 불이 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. 이제 그 불이 제 몸에 먼저 붙었고 오빠가 이제 저를 꺼내면서 오빠도 화상을 입었고 오빠가 이제 티셔츠 벗어서 불을 꺼주고 그렇게 이제 응급실로 가게 됩니다. 어떤 상태였는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. 그때 뭐 저는 사실 기억이 거의 없는데요. 뭐 이제 오빠한테 들은 얘기로는 의사분들이 이제 동생이 화상의 문제가 아니다. 지금 뭐 맥박도 안 잡히니 곧 갈 것 같다. 그래서 빨리 작별 인사 지금 해라. 그래서 오빠가 저한테 좋은 동생이었다. 잘 가.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안 가고 이렇게 인사 인사는 받았지만 잘 살. 교수님이 이제 있어요. 아니 어쨌든지 이 며칠간은 또렷한 기억이 없으셨다고 해요. 그렇죠. 네 초반에는 그렇겠죠. 뭐 그냥 꿈을
꾸고 있다 계속 그렇게 생각했고 뭔가 이제 제가 중간에 있고 사람들이 저를 자꾸 이렇게 둘러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은 있었어요. 그러다 이제 의식이 돌아오고 그때는 이제 뭐 산소기를 끼고 있고 하니까 말도 못하던 때여서 이제 제가 발로 이제 침대 위에 이렇게 여기 어디야 뭐 이렇게 이제 엄마가 면회 들어오셨을 때는 엄마가 이제 그때 설명을 해주셨어. 사고가 있었고 지선이가 많이 다쳤어 이제 그러셨죠. 네. 네네네. 사고 열흘째 되던 날 첫 수술을. 네, 맞아요. 첫 수술은 화상을 입고 나면 이제 피부가 상한 피부를 걷어내는 수술이었더라고요. 저는 이제 드디어 이제 첫 수술을 받는다 이러면 보통의 이제 수술을 받고 나면 나아지잖아요. 그렇죠. 이제 분명히 나아지는 과정에 필요한 수술이었지만 이제 상한 피부를 걷어내고 나니까 이제 고통이 더 감각이 살아나면서 일단 통증이 어마어마한 거지. 피부가 없는 상태가 되니까요. 그래서 또 감염을 막아야 하니까 계속 소독을 받아야 했고 그래서 아주 지옥에서나 들릴 법한 소리가 이런 소리일까? 저 말고도 다른 환자분들 많으시니까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냈죠, 제가. 네. 이제 치료받던 중에 이제 붕대를 다 풀어놓은 상태, 제가 머리 뒤가 조금 찢어졌었어요. 그래서 이제 실밥을 뽑을 때가 돼서 저를 살짝 앉혀놓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화상 입은 부위가 눈에 이제 들어오게 돼. 누워서는 사실 제가 제 몸을 볼 수가 없잖아요. 그때 보게 된 게 이제 태어나서 처음 본 장면이었죠. 제 다리에 이 살색이라고 부르는 피부가 없는 상태를 보게 됐고 내가 살 수 없는 상황이구나. 이제 그때 좀 직감을 하게 됐죠. 그때. 그때서야. 제가 이제 그런 상태를 보고 와서 엄마 내가 살 수 있는 상황 같지가 않아. 그래서 우리 마음의 준비하자. 왜냐면 그 당시에 중환자실에서 제 옆에 환자분들이 돌아가시는 걸 제가 밤마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나도 오늘 밤에 엄마랑 지금 낮에 이렇게 얘기하지만 밤에 갈 수도 있다. 그래서 그랬는데 저희 엄마가 너 다시는 상처 보지 않겠다고 약속하자고 하시면서 그냥 다시 제 입에 막 밥을 막 밀어 넣으시면서 기도하셨어요. 그래서 이게 지선이 살이 되고 피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제가 그런 엄마를 보면서 그 밥을 받아 먹으면서 살아서 나가야겠다.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. 마음으로 지지 말자. 그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뭐 그 당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픈 거 찾는 거, 밥 먹는 거. 그걸 열심히 했어요. 그래서 살아남아서 살아서 중환자실을 나오게 됐죠. 그냥 엄마가 늘 제 중환자실에서부터 괜찮아, 괜찮아, 지선이 괜찮아 이 눈빛이었기 때문에 저는 진짜 제가 좀 괜찮을 줄 알았어요. 근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큰 힘이 됐고 저희 가족들도 뭐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. 그 뒤에 한 제가 7개월을 병원에 있었는데 친구들이 이제 찾아올 때마다 전 이제 나중에 알았어요. 이 친구들이 들어갈 때 이제 문 앞에서 서로 막 울지 마, 울면 안 돼. 이렇게 서로 다짐을 하고 들어와서 자기들이 눈앞에 보이는 그 제 모습이 아니라 그냥 원래 고등학교 때 만났었던 그때로 돌아가서 그 옛날에 저를 똑같이 대해주면서 그냥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농담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친구들 올 때마다 참 즐거웠고 또 그렇게 또 웃는 게 진짜 사실은 고통을 참 이기잖아요. 그래서 참 잘 회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야, 그러니까 그분들이 오늘 의상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끝까지 완벽하네. 끝까지 책임진다. 아버님께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. 혹시나 그 사고를 낸 그 사람이 찾아오면 그냥 용서했다고 말해달라고. 이게 어떻게 이렇게? 그러니까 그 이제 중환자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들어오셔서 사고 설명을 이제 해주셨어요. 근데 이제 보통은 상황이 이러면 뭐 합의해달라고 찾아온다는데 아무도 안 온다. 그래서 근데 그냥 그때 제 마음에 혹시 찾아오면 용서한다고 말해줘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미
제게 닥친 고통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사실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는 감정은 그것도 정말 견디기 어려운 거잖아요. 그래서 적어도 그것만큼은 피할 수 있도록 그냥 신의 배려가 아니었을까 뭐 그런 생각합니다. 그러면 그 당시 그 가해자는 어떻게 됐었어요? 아마 법에 따라 처벌을 받으신 것 같아요. 그럼 이게 네. 뭐 사과로는 안 왔습니까? 네네 오지 네? 않으셨어요. 그래서 저도 뭐 뉴스에 나온 대로 성씨만 알고 있고요. 근데 그냥 아니요. 근데 물론 사람마다 다 각자 다를 거예요. 이게 네. 꼭 그게 필요한 상황도 있고 근데 누군가를 보고 나면 사실은 어떤 관계가 생기고 나면 이게 정말 잊을 수 있었을까? 우리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근데 뭐 저희 엄마도 그러시고 오빠도 그러고 뭐 성격 좀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보고 나면 이거 어떻게 달라질지. 성격 없는 사람 어딨어요. 어떻게 달라질지 이거 알 수 없는 거거든요. 근데 그냥 실제로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잊고 살았어요. 그래서 사실은 이런 질문 받을 때 아, 맞아. 그래, 가해자가 있었지.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. 네. 그래서 적어도 그 부분만큼은 잊어버리고 그냥 제가 저 살아남는 것, 제가 회복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었던 그 힘을 모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 아, 이게 참 근데 화내지 마요. 아 그러니까요. 근데 아 이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좋은 얘기 합시다. 네. 그러죠. 네. 오늘 뭐 오히려 좋은 날이죠. 오히려 더 이런 얘기가 넘어가시죠. 쭉 풀어가시죠. 알겠습니다. 네. 7개월 정도 네. 후에 이제 퇴원을 네, 네. 퇴원을 이제 드디어 집에 돌아갔죠. 아, 좀 어떠셨습니까? 네, 뭐 근데 제가 적어도 병원에 있는 동안은 수술을 받으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. 화상을 잘 몰랐어요, 저희들이. 피부는 갖게 되었지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모습으로 이제 집에 돌아갔고 그때부터 사실은 또 다른 어려움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. 새로운 저를 받아들이는 네. 과정. 네, 그게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. 네. 어느 날은 거울을 보시다가 안녕 지선이라고 네, 이렇게 네, 얘기를 맞아요. 하셨다고. 처음에는 제가 이제 뭐 숟가락 같은 데 이제 비친 얼굴을 보게 됐고 뭐 눈썹도 없고 뭐 그냥 외계인 같다. 그게 저의 첫 느낌이었어요. 그래서 이거 나 아닌데? 나 이렇게 안 생겼는데? 하면서 제가 본 모습을 막 잊으려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보이게 된 것이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빛이었어요. 너무 달라진 모습을 하고 있는데도 저의 그 피부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원래 사랑했던 내 동생. 내 딸, 내 조카. 그 눈으로 바라보는 그분들의 눈을 보게 됐어요. 그래서 이 사랑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.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저도 거울 앞에 이제 용기를 내서 서게 됐죠. 근데 처음 보는 분이신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처음 만난 우리 인사하잖아요. 그래서 저도 그래서 안녕히 지선 이러고 쓱 지나가고 또 보고 또 인사하고 자꾸 보면 정되잖아요. 그래서 네, 저도 이제 그렇게 저 자신과 다시 네, 친해져가는 과정. 이렇게 보내게 됐죠. 미국에 계셨어요? 네, 제가 2004년에 공부를 하러 가게 됐고요. 네, 이제 늘 마음에 좀 공부를 하고 싶다. 나 같은 사람을 돕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면 좋겠다. 그런 마음으로 있다가 돌아가신 하용정 목사님 그 당시 우연한 자리에서 만나게 됐고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. 그래서 공부하러 떠나게 됐고 대학원 석사 두 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복지학 박사 공부 마치고 16년에 마쳤거든요. 와. 요즘 일상은 또 우리 그 교수님 네. 또 궁금합니다. 어떻습니까? 네, 뭐 지금 이제 연구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. 그렇죠. 네, 이게 되기 때문에 교수님들도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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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네, 연구 네. 뭐 또 승진하려면 또 열심히 해야 됩니다.
교수님 되는 것도 너무 어려운데 또 교수님 되셔도 네. 또 이게. 네, 직장인이에요, 저도. 네. 아, 그, 예. 우리 저, 우리 지선 씨 그 아버님께서 계속 녹화 내내. 네. 근데 계속 좀 뭔가 불안하신지. 아빠. 아, 왜? 좀 녹화하시는 거 좀 보시면서 뭐 좀 어떠셨어요? 우리 지선이가 재미있게 설명을 해주네요. 재미있으시죠? 예. 예. 어, 입담이 대단하세요, 우리 네. 교수님께서. 아니 그 얼마 전에도 수술을 네, 또 네, 받으셨다고 네, 기사를 네. 통해서 봤어요. 여기 이제 언제 뭘 보다가 그 어디 댓글에 글 누가 쓰신 거예요? 그래서 아, 저 사람이 내면이 중요하고 외모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더니 보니까 계속 수술을 받더라. 도대체 어떤 말이 진짜인지 모르겠어요. 막 이렇게 댓글을 쓰신 거예요. 그래서 제가. 어, 좀 설명이 필요하겠다 이게. 그래서 저는 좀 모든 상처들이 좀 그렇지만 약간 수축하는 성향이 있어요. 네네. 그래가지고 피부의 대부분은 좀 면적이 좀 부족한 거여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눈도 감게 되고 손목도 쓸 수 있게 되고 조금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어, 이제 피부 이식 수술을 받는 거예요. 그 2000년 7월 30일 이제 이게 이제 사고가 나던 네. 날인데 이제는 이날이 굉장히 좀 특별한 날이 됐다. 네, 그날 이제 제가 다시 태어난 거예요. 제가 그날이 내 두 번째 생일이다 이제 그러고 살았는데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저도 사실 잊어버리거든요. 오빠는 이제 그날을 기억하고 그날 아침에 이렇게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죠. 남아줘서 고맙고 잘 살아있어줘서 잘 살아가줘서 너무 자랑스럽다. 고맙다. 이렇게 해서 Both of us thinking how good it can be. 야, 근데 참 그 오빠하고 사이가 네, 참 그 돈독하신 네, 것 같아요. 맞아요. 뭐 생명의 은인이고 네. 저 다 낳기 전까지 뭐 결혼 안 하고 살 거다 막 이랬는데 내 셋이고요. 아 이거 네. 교수님 얘기는 늘 이렇게 뭔가 네. 반전이 있습니다. 사고를 당했다가 아니라 사고를 만났다 이렇게 네. 표현을 좀 하신다고 해요. 네, 네. 어느 날부터 당했다는 표현이 조금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. 제가 사고를 당했다라고 말할 때마다 제 자신을 제가 저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피해자예요.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. 근데 피해자로 살고 싶지 않았고 또 돌아보니 제가 마냥 피해자로만 살지는 않았더라고요. 잃은 것도 많았지만 얻은 것도 참 많았어요. 네. 제가 만났다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제가 이 사고와 이 나쁜 일과 헤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우리가 불행들을 만났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다시 쓰기 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그 다시 쓰기를 할 수 있었던 힘은 주변 사람들이 저를 새롭게 봐주는 환자가 아니라 장애인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로 봐주는 그 힘이 결국 제가 피해자로 살지 않고 다시 이지선으로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오늘살이 이지선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. 그 당시에 저는 누군 다들 아마 그랬을 거예요. 저 사람 인생 끝났지 무슨 미래가 있겠어 라고 했을 텐데 다 망가진 것 같아도 오늘이 있거든요. 그래서 네 우리 인생이 꼭 계획한 대로 흘러가진 않더라도 우리 인생이 꽤 괜찮다. 내 인생도 꽤 괜찮을 것이다. 그 마음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.